솔직히 제가 받아올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니었는데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번에도 무리를 했습니다. 1kg에 거의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섯 분에게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마셔야 될 커피 9가지 제 주관적인 애정을 팍팍 담아서 만든 영상인데요. 올해 제가 이제 10개 정도의 산지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컵들, 그리고 국내에서 커피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정 기준은 이전까지 영상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못 마시는 것도 많았잖아요. 올해는 노력하신다면 올해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리스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대만 게이샤, 두 번째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 온두라스 미리시 가문의 옐로우 파카마라, 베스트 오브 파나마 3등 젠슨, 젠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에스메랄다의 리노라, 화제의 리노라시고요. 그리고 과테말라 에리네루또의 레드 파카마라, 이번에 COE 젖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던 태국의 3등, COE 3등인 소프트 커피의 내추럴, 그리고 매년 화제가 되는 엘리다의 토레 게이샤, 올해 BOP 워시드 부문에서 2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파나마의 가공의 장인인 제미스 세비지의 게이샤 피베리, 파라볼릭 프로세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 얘기를 할 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시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제가 대만을 처음 방문할 때 한국에도 커피 농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관광을 위한 농장과 커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달랐어요. 대만은 농부들이 큐브 그레이더인 경우도 많고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열정과 기술력이 남달라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한 번은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 그곳엔 해외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저 같은 바이어가 오니까 갑자기 동네 농부가 다 모여서 같이 커피를 저랑 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최고인 점은 신비로운 테루아입니다. 아침에는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요. 얼굴이 탈까봐 선글라스부터 선크림을 다 발라야 되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안개와 비구름이 몰아치면서 번개가 계속, 천둥 번개가 계속 칩니다. 그런 신비로운 기후를 가진 곳이 바로 아리산입니다. 파나마의 1800, 2000m 고도가 아니라 대만의 1400m 고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커피가 생산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바로 이런 미시기후 때문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농장들에도 매년 그 농장만을 위한 정규직 피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에 3개월만 수확을 하는데 그 3개월만을 위해서 1년 동안 누군가를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파나마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커피가 엄청 비싸니까. 근데 이게 되는 곳이 대만입니다. 그들은 우롱티를 재배를 하는데요. 우롱티를 재배하는 곳에 싹 다 쳐내고 커피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들은 주로 우롱티와 커피를 동시에 재배를 하는 편인데 티를 수확하고 티를 관리하는 그 피커들이 커피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딱 커피 수확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티를 수확하는 시즌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 1년 동안 거기 관리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피커들이 단순히 피킹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관리를 해요. 아래쪽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커피 퀄리티를 매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미 몇 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좋다. 근데 맛은 결국 아시아 맛이 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이런 편견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특정 어떤 아시아 커피를 누군가한테 줘보면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아시아 맛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베스트 오브 타이완 상위 랭크에 있던 커피들은 파나마 게이샤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커피들이 한국에 못 들어올 거였어요. 왜냐면은 대만 그 옥션에 낙찰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만의 이제 빅 바이어인 블랙골드 커피나 심플 카파 그리고 중국 바이어들이 다 사간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제가 3등 4등을 이번에 낙찰 받아왔어요. 솔직히 제 수준에서는 무리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정말 큰맘 먹고 낙찰을 받아오고 지금도 굉장히 두렵기는 한데요. 커피 퀄리티를 믿고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이번 서울 카페쇼에서 제가 컵 오브 아시아란 이름으로 세미나를 할 거예요.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 대만 커피와 파나마 게이샤를 제가 블라인드 커피를 할 건데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나마를 이기는 아시아 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 파나마에서 유명한 농장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또뚜마스라는 농장이 BOP 내추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항상 BOP 내추럴이 더 높은 점수와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어 왔었는데 뉴비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농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게이샤를 재배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4년도 정도에 심기 시작하고 심차고를 겪어왔다고 했는데 올해가 뭐 거의 세 번째, 두 번째 수확인 거죠. 근데 그 커피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나마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근데 이 농장의 스토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가공을 하는데요. 오가닉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커피를 재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커피 나무에 뭐 1kg에서 2kg 정도 체리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커피를 재배하면 뭐 200g에서 500g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즉 농부들은 큰 수입을 포기하고 그 자연의 보존과 자연 상태의 그 맛을 그대로 커피에 전달하는 그런 가공을 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마침 그곳이 올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커피 농장들은 23kg 단위로 막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 농장은 한 낫에 2.3kg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kg에 60만원, 70만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도 저희가 낙찰을 했습니다. 전량은 못했지만 한국에 이제 BOP 1등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대기업도 많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많고 커피 문화도 발전을 했는데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을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는 나라라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번에도 무리를 했습니다. 1kg에 거의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농장이고 엄청 유명한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에서 더 높은 가격까지 가진 않겠구나 해서 받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한국에서 최초로 BOP 1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카페 시초에서 저희 블루무드 부스에서 무료 시음을 할 겁니다. 매일 딱 다섯 분에게만. 저희 부스는 안타깝게도 가장 구석. 정말 카페 시초 출입부터에서 가장 먼 곳에 있을 거예요. 이 홀, 작년 커피 엘리에 이제 수많은 로스터들이 모여있던 그 관에 진짜 바깥, 진짜 커피 엘리가 다시 한번 탄생을 했는데요. 그 부스 제일 끝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오시면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잔에 50만원입니다. 근데 그날은 무료입니다. 올해 제가 파나마 에스메랄다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커피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좋은 에스메랄다 정도였었는데 이게 한국에 오고 나서 샘플을 맛보고 하다 보니 리노라는 맛이 굉장히 결이 다른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이 커피만 산미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인지 한국 로스터들도 이번에 그 리노라스 낙찰 받았더라고요. 아마 에스메랄다 사람들도 왜 이것만 다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자연이 만드는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메랄다에서 올해 딱 하나만 마셔본다면 이 리노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옐로 파카마라와 레드 파카마라는 무엇이냐? 사실 이 파카마라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농장이 과테말라 에리네르토잖아요. 그곳은 레드 파카마라가 이제 주된 품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커피가 게이샤와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게이샤는 막 길쭉하고 우아하게 생겼는데 얘는 생긴 것부터 네모에다가 막 쭈글쭈글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맛도 완전 다릅니다. 우아한 꽃향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마셔보면은 입안에 팍 때리는 바디감이나 산미 이런 게 있는 커피라는 것이죠.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 레드 파카마라가 유명하지만 그 커피를 이길 만한 노란색 체리의 파카마라가 올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커피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이네르토 파카마라보다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0년 정도 전통을 이어온 이비리시 가문의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옐로 파카마라입니다. 맛의 결은 비슷해요. 근데 그 깨끗함이나 단맛이 조금 더 올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산타루시아 옐로 파카마라를 꼭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피의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신의 커피 커피 산지 다큐멘터리 3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나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시아 산지가 좀 발전해야 한국 로스터들도 더욱 긴밀하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좋은 태국 커피를 맛본 적이 없단 말이죠. 좋은 게 있으면 갑자기 가양이거나 이런 정도였었는데 올해 어떤 아시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 COE 저지로 이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달라요. 태국 농부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서로 이런 무드를 공유해가는 그런 분위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로스터나 바리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커피 퀄리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느낌.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 태국 COE 첫 번째 COE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가장 주목했던 커피가 바로 이 3위 소프트 커피의 내추럴 커피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좋은 퀄리티의 내추럴을 아시아에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커피는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커피였었거든요. 달콤하고 정말 부드러운 이 베리 느낌이 중남미 농장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도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근데 진짜 저희 블랙루드에 입이 호강할 만큼 좋은 커피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매년 매년 물론 다르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가장 힘들게 잘 받아온 게 이제 과테말라 에리네루토의 레전더리 게이샤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BOP만 해도 두 개를 낙찰 받아오고 정말 입을 많이 호강했지만 가장 입안을 때리는 그 충격은 젠슨이었습니다. 파나마 젠슨 농장도 올해 굉장히 호황이죠. 챔피언이 쓴 커피이기도 했고 바리스타 챔피언이 젠슨 농장의 워시드 커피를 사용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농장의 내추럴 커피도 정말 미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커피를 드려보면 가향인지 의심해요. 그럴 만큼 사과주스나 베르가못 같은 느낌이 너무 선명한데 순수하게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BOP 3등인 젠슨 게이샤 내추럴이었고 이 커피로 저희 이제 블랙루드 장재혁 바리스타가 브로스 컵에 나갑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는 다음 주가 대회인데요. 이 영상이 나올 때는 아마 그 대회가 끝났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대회에 들고 나갈 만큼 정말 좋은 커피라는 것이죠.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BOP 1위였던 토토마스는 정말 복합적이고 깨끗한 커피였다면 3위인 커피는 진짜 확실하게 캐릭터가 확실한 커피였던 것입니다. 이 커피도 1kg에 300만원입니다. 4kg만 가져왔어요. 대회에 2kg 쓰고 우리가 함께 마실 커피는 2kg 정도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피는 여러분들이 서울 카페 쇼에 오신다면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정말 열심히 산지를 다녔거든요. 온두라스에서는 이제 옐로우 파카마라를 맛보고 이거는 낙찰 받아야겠다 결심을 했었고 과테말라 에리네루토 농장의 레드 파카마라도 늘 받아오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됐었고 그리고 사실 뭐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커피는 오늘 언급한 아시아 커피들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받아올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니었는데 큰 모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 대만 커피와 태국 COE 상위 라떼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젖지로 그거를 먹어보고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산지의 가능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함께 뭔가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 때문에 솔직히 무리를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BOP도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사명감을 자꾸 가지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정말 큰 업체들이 많고 대형 회사들이 많지만 BOP 1등을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파나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인들은 한국은 저런 커피를 살 시장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딘가라 생각했고 그게 서울 카페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블랙로드 부스가 아까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올해 커피 엘리의 또 엘리 커피 엘리가 그 E홀에 70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바깥쪽 부스에 또 엘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쪽에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저희가 있을 거예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 오늘 리스트에 있는 이 커피들을 다 무료로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 한 시간마다 이 타임테이블에 있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건데요.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4시간마다 커피 종류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고가의 커피들이다 보니 그냥 카페쇼의 흐름대로 그냥 무작정 모두에게 시음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경험과 함께 그 커피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죠. 저희가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에스메랄다의 레이첼, 엘리다의 윌포드, 젠슨의 카이, 데보라의 제미스 세비지, 거기다가 이미 많은 팬층이 생겨버린 뮤엘시의 민고스타까지 저희가 모셔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그들이 만든 커피를 그들이 직접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부스를 당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날 오후 5시에 5분에게 BOP 1등을 드릴 겁니다. 매일 그런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진짜 그냥 미친 짓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서 하나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BOP 1등 맛보시겠습니까? 서울 카페쇼 2023년 토미스 컬렉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